자, 오늘 제목은 밭드시네. 먼저 이제 수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어차피 지금 고1 과정 전부 다 해야 되는 거고, 교육 과정이 내년 거잖아? 이제 올해 거에 비교를 해서 이제 내년이랑 바뀌는 게 약간 좀 큰 차이가 없는데, 일단 단원이 6개에서 4개로 바뀌었고, 기존에 안 들어왔던 파트들이 새로 좀 들어왔고, 이제 있었던 파트가 좀 빠진 그런 파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할 거고, 어차피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7차에도 들어가 있고, 9차 교육과정 외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들어도 똑같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수업은 여기서 하루, 여기서 하루 이렇게 들으면 돼요. 내일도 여기로 오면 되고, 일단 내일까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파트가 좀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일부러 오라 그랬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이라는 걸로 들어갈 텐데, 일단 우주가 뭐야, 우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한번 끌어와 봅시다. 우주라는 게 뭐예요? 우주는, 그래, 스페이스. 미안해. 영어를 쓰고 싶었는데, 내가 스페이스는 쓸수 있거든? 나머지를 내가 못 써서. 차마 다른 걸, 이거 영어 쓰는 거 따지면 한글 쓰면 이상하잖아. 자, 스페이스라고 너또 뭐라 그래? 우주를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어, 우주는? 유니버스라고, 유니버스. 또 우주를 뭐라고 부를까? 또 우주를 뭐라고 부를까요? 근데 요 명칭은 아마 잘안 들어봤을까? 코스모스라 그래요. 우리 슬슬 곧 피게 될그꽃 아니고.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가까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씩 설명하자면,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유니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해? 유니. 단일체를 의미하는 단일체. 그래서 이제 요즘 한창 리마스터링 된 스타크래프트 보면, 유닛들 이런 얘기 하잖아.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의 두 분. 그게 뭔가요? 약간은 알것 같은 표정 1인. 우리가 이제 보통 계속 유닛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거기 때문에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디서 차용되는 거냐? 유니버스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우주를 의미하는데, 거대한 우주, 이건 공간적인 의미로 보시면 돼요. 공간적인 의미고, 이 유니버스가 여러 가지가 모여서, 그러면 여러 개체를 뜻하는 멀티버스라는 개념으로, 우리 이제 넘고 넘어서 마지막에는 옴니버스라고 하는 거대한 초거대 우주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옴니버스 우주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명체의 뭐 거인의 뭐 눈일 수도 있다, 아니면 뭐 세포 하나일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뇌의 구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게 유니버스고, 그다음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는 좀 이건 약간 철학적인 개념을 좀 담고 있는 거야. 코스모스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좀 이제 무한의 우주를 좀 의미하고 있어요. 무한의 우주.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인슈타인이 T축, 타임축을 얘기했었잖아. 4차원 얘기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둘리 알아? 둘리? 둘리. 아기공룡 둘리. 보면은 누가 나와? 도우너가 나오죠. 또치 말고 도우너. 도우너가 맨날 들고 다니는 바이올린 하나가 있어요. 그 바이올린에 타임머신이야, 타임머신. 어떻게?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은 시간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시공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우주로서, 그때의 바이올린의 명칭이 타임 코스모스라고 하거든요. 시간 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과거로도 가고 현재로도 오고 미래로도 가고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이러한 물리를 치자면 상대성 이론이 있죠.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개념의 이런 시간의 움직임, 공간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담고 있는 게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건 진짜 제일 인간적인 의미의 우주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은 끊임없이 뭘 해왔어? 그래, 물론 진화를 해왔지만, 발전, 개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간이 발견하고 개척해서 개발할 수 있는 우주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는 이세 가지 우주 개념 중에서는 가장 작은 단계의 우주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러한 우주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고,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많이 연구를 했죠. 수학자들도 연구를 했고, 철학자들의
이제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이런 진리를 알기 위한 우주를 탐구를 했고, 과학자들은 뭘 했어? 증거를 가지고,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이 우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상은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 이런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드디어 이 우주에 대한 개념들이 하나씩 정립이 됨에 따라서 몇 가지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데, 맨 처음 이 우주라고 하는 개념을 들여다봤던, 중세 이후에 들여다봤던 사람들은 우주를 뭐라고 생각했어? 신.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뭐 북유럽 신화가 보면 뭐 그 뭐라고 하냐, 그 유그드라신 알아? 유그드라신 세계수, 거기 이제 아홉 개의 세계가 뭉쳐있는 뭐 미드가르드나 마스가르드라거나 처음 들어본구나. 네, 여러분 좋아하는 토르, 로키 이런 거 있잖아. 거기 신화에서 나온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리스 로마로 가면 이제 뭐가 있어? 올림푸스 산이라고 하는 이 신들의 세계에 이제 인간계가 더불어져 있는, 그래서 천상계와 그 다음에 지상계, 지하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오면 반고설화라고 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느냐, 반고의 두 눈깔이 태양과 달이 되고, 반고의 살덩이가 산이 되고, 피가 비가 되어 강이 되어 흘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관측기술 개발에 따라서 지구를 중심으로 이 우주가 돈다라고 하는 천동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를 필두로 하는 지동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는 태양을 돈다, 그리고 관측기술도 발달함에 따라서 아, 태양 또한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어떠한 거대한 은하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인줄 알았는데 허블의 사람이 이제 관측 기술을 좀더 키워감에 따라서 이 우리 은하조차도 우주의 일부분이고 하나의 은하일 뿐이며 많은 은하들이 모이는 곳이 우주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어, 우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맨 처음 우주라는 개념을 처음 꺼냈을 때부터 이제 이게 이제 세계에 대한 탐구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우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맨 처음 우주에 대한 개념이 들어왔을 때는 우주라고 하는 거는 멈춰있는 곳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느냐 라는 걸 가지고 싸웠어. 멈춰있느냐 움직이고 있느냐, 즉 멈춰있는 우주, 동적인 우주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아 더워요? 아 그래요? 여러분 얘기를 안 하면 난 잘 몰라. 나는 추위에 되게 약하거든. 더위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땀을 잘 흘리지 않아. 내가 더우면 진짜 더운 거야. 그냥 동적인 우주와 정적인 우주. 우주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동적인 우주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개념이었고, 정적인 우주는 우주는 그냥 정지에 있더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동적인, 아니 정적인 우주가 먼저 있었어요. 우주는 변함없는 불변의 세상이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 정적인 우주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뭐 뉴턴이라던가 아인슈타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얘기했는데, 뭐 뉴턴 같은 경우는 뉴턴의 제일 대표적인 이론이 뭐가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었죠. 이 만유인력에 의해서 중심부에, 우주 중심을 끌어당기는 힘과 밖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우주는 일정 유지가 된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 끌어당기는 힘, 멀어지려고 하는 힘이 그럼 뭐냐, 그 정체는 우주 상수다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거기에 반해 이제 동적인 우주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뭐 프리드먼이라던가 허블이라던가 뭐 가모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뭔 얘기를 했냐면, 안에 우주는 계속 뭐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래서 아마 팽창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프리드먼이랑 아인슈타인이랑 맨날 치고하고 싸웠고요.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허블 보고, 허블이 뭐 하나의 법칙을 발견을 해가지고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허블한테 가가지고 쏘리 형,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하는 이런 사건도 있어. 아직 그런 투쟁 속에 동적 우주가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주가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우주가 움직인다 라고 하면 우주는 그러면 세 가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겠지. 우주는 크게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우주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팽창을 하든가, 아니면 정지에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 수축을 하겠지.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적인 우주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정지는 그건 빼고.
그럼 우주는 팽창을 하거나 수축을 하거나 하는데 여기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싸웠어. 팽창도 가속 팽창이냐 아니면 강속 팽창을 하느냐. 가속 팽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점점 더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감속을 하게 되면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어떻게 돼? 결국엔 정지해서 수축을 하든가 하겠지. 수축한다면 지금 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언제쯤 이 수축이 빨라지고 느려지고 하게 되냐, 이런 싸움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동적인 우주에서도, 그럼 이 동적인 우주, 우주가 움직이고 이 팽창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팽창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 처음 제시된 이론이 뭐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빅뱅 우주론입니다.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 빅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빅뱅. 의미는 되게 촌스러워요. 빅뱅 하면 되게 뭔가 좀 빅뱅 그룹도 있고 뭔가 좀 거대한 무슨 사건이 있으면 빅뱅이라고 하잖아. 되게 의미라 하면 되게 촌스러운 게 우리 그 뭐 터진 소리 뭐라 그래? 뻥 이러잖아. 뻥 이러잖아. 빅뱅이라고 하는 건 이 뱅이 뭐냐면 외국어에서 이게 뻥 이런 거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큰 뻥이, 큰 뻥. 원래 그 누구냐? 이름 생각이 나는데 호일, 호일. 호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일이 이제 라디오 방송하면서 이 호일의 이제 빅뱅 우주론 반대되는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는 학자였거든요. 정상 우주론 여기 이제 반대되는 게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지만 정상 우주론 여기 이걸 주장했던 그런 과학자인데 여기 까면서 라디오 방송 그래. 걔들 이제 맨날 무슨 폭발한다 그런 큰 폭발이냐 큰 뻥이야 큰 뻥 막 이런 조롱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름을 붙여서 보니까 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냥 차용을 했어. 그래서 이제 빅뱅 우주론 혹은 대폭발설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여기 들어왔던 학자들이 학자 이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대표적인 사람들 외우면 돼. 프리드만, 뭐 가모 뒤에 어차피 다 나와. 허블 이름을 다 등장해. 펜저스 웨일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정상 우주론은 제일 대표격인 사람이 호일. 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빅뱅 우주론은 뭐냐? 여러분이 이제 물리의 개념, 기본적인 물질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보자면 빅뱅 우주론은 뭐냐면 이게 점이 네 개가 찍혔다고 해보겠습니다. 둘 다 팽창을 하긴 해. 그럼 빅뱅 우주론은 맨 처음에 만들어진 물질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정상 우주론은 뭐냐면 점이 네 개가 찍혀있으면 이게 팽창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그럼 둘의 차이가 알겠어요? 여기 지금 점 찍어놓은 게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은하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은하라고 가설을 가정을 해보면 여기는 어때? 부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부피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피는 증가하고 있죠. 근데 물질의 양, 즉 질량이라고 하면 변해 변하죠. 질량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돼? 밀도. 밀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밀도는 감소하고 있죠. 이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근데 정상 우주론을 보면 지금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죠. 근데 질량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물질의 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없던 물질이 그때 생겨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호일이 발견했던 게 뭐냐면 뒤에 가서 배워요. 별이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인데 성운에 의해서 별이 탄생을 한다라고 하는 성운설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의 성운설을 얘기를 해보니까 마치 그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별이 쪽 하고 생긴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호일이 이 얘기를 하면서 질량도 증가한다. 따라서 밀도는 변해 안 변해? 밀도는 동일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꽤 많이 싸웠어요. 왜 싸울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생각 왜 싸웠을 것 같아요? 돈 벌려고 싸웠을까? 아니 그 이유는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돈을 벌려고 싸웠겠다 설마 진리를 탐구하게 싸웠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돈 벌려고 연구하는 과학자도 꽤 많아 그러긴 하지만 왜 싸웠을까? 여러분 별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기간이 얼마 걸릴까요? 꽤 오랜 시간 걸려요. 최소한 몇천 년 이상 걸리면 그럼 내가 이 별을 보려고 내가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하다 내 아들아 별을 저 별을 연구를 해라 몇 세대에 걸려? 20세기, 30세대에 걸려서 연구를 딱 했어. 마지막 기록을 한 줄 남겼습니다. 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별이 탄생한다. 내가 내 선조의 선조의 선조로부터 연구를 해온 결과 별이 탄생한다. 이렇게 되잖아. 몇천 년이 걸리는 거야. 우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그래,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밤하늘에 있는 별 볼 수는 있죠. 맨날 하루 종일 마음을 들여다보고 수십 년간을 해야 밝혀진 게 우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 싸울 수밖에 없어? 우주는 솔직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변화를 해. 변화기간 너무 길어. 그리고 인간의 생은 너무 짧아. 막 우리 판타지 보면 드래곤이어가지고 사람이 드래곤이 천년 만년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싸울 필요 없지. 만년 동안 내가 지켜봤더니 변하네. 그럼 쓰면 돼. 내가 만년 동안 봤더니 변하더라. 그럼 끝나는 거야. 내가 만년 동안 지켜봤는데 어떤 공간에서 물질이 생겼어 라고 하면 게임 끝이야. 근데 이게 아니잖아. 싸울 수 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많은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아, 부피가 증감에 따라서 내 물질은 새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총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밀도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가는 거다 라고 결국엔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빅뱅이라고 하는 게 폭발이잖아. 결국에는 하나의 점으로부터 빵 터져가지고 많은 물질들이 생성되는 가운데 지금 현재의 우주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럼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증거. 이 빅뱅 우주론이 맞아요 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제 이 뒤에 쭉 나오게 되죠. 오늘 그 증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배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뭐냐? 자, 첫 번째. 그러면 이 우주는 다 뭘로 되어 있어? 여러 가지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여러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 나가다 보면 뭐가 돼요? 물질을 쪼개 나가다 보면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작은 입자 뭐예요?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고 해? 뭐라고 해요? 뭘까요? 고민 중. 잘 모르겠네요. 승준아 뭘까? 원자. 원자는 좀 너무 가. 분자라고 하죠, 분자. 물질의 성질. 그리고 물질의 이름 가장 작은 입자로 우리는 원자라고 하죠. 근데 이 원자는 쪼갤 수 있어 없어? 원자는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원자는 쪼갤 수 있죠. 뭘로 쪼갤 수 있습니까? 원자는 뭐와 뭘로? 원자 핵과. 그치, 원자 핵과 전자로 쪼갤 수 있어요. 인정량? 그럼 이건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이건 쪼갤 수 있어 없어? 원자기가 전자. 혹시 안 배웠나요 학교에서? 네, 배웠어요. 원자기 쪼개면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아, 몰라요? 아,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 그런 거구나. 그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제 고대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원자 핵은 쪼개집니다. 전자는 쪼개기 힘든데 이 전자 무리, 전자들의 무리가 있어. 전자랑 비슷한 애들 무리가 있고 이 원자 핵을 쪼개면 뭐가 돼?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오죠. 그쵸?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는 쪼개져 안 쪼개져? 이것도 쪼개집니다. 이 쪼개진 거를 뭐라고 하는 건 쿼크라고 하고 쿼크라고 그러고요. 전자의 친구들, 우리 전자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 랩턴 꿈 경입자라고 그러고 있어. 얘네들이 뭐냐면 맨 처음에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기본 입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 입자들이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빅뱅을 통해서 폭발이니까 빨간색으로 해보자면 빵 해서 터졌어. 터지고 나면 입자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날아가는 거지. 뿅 하고 날아갔는데 이때 멀리 날아간 입자들, 가벼운 애들은 멀리 날아갔고 무거운 애들은 가깝게 날아갔단 말이야. 가벼운 애들 멀리, 무거운 애들 가깝게 날아갔는데 이때 멀리 날아간 애들이 뭐냐면 경입자예요, 경입자. 그리고 가벼운 친구들은 가까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때 가까이 날아간 이 입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쿼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경입자에는 여섯 가지가 있고요.
허크에도 6가지 정도가 있는데 경입자는 뭐 전자, 일렉트론이라고 하죠. 전자, 전자 중성미자, 타우, 타우 중성미자, 뮤온, 뮤온 중성미자라는 게 존재하고 쿼크에는 업쿼크, 다운쿼크, 참쿼크, 탑쿼크, 바텀쿼크, 스트레인지쿼크라고 하는 6가지가 있어요.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경입자와 쿼크는 딱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경입자에서는 뭐만? 전자만 기억을 하시고요. 쿼크 중에서는 업쿼크와 이렇게 안 써도 다운쿼크만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얘네들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언제 만들어졌냐? 빅뱅 직후에 빵 하고 터져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 빅뱅 당시에 환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온도는 높았을까 낮았을까? 온도. 온도는 되게 높았겠죠. 초고온. 압력은? 역시나 물질이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압력도 엄청 높아. 초고압이었어. 초고압 상태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생겨나게 된 거지. 이 에너지에 의해서 이 입자들, 전자는 특히 에너지 너무 세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업커크와 다운커크는 이제 서로 충돌을 시작합니다. 서로 충돌을 함에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었느냐. 근데 이 업커크와 다운커크의 특징을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전자라고 하는 거는 전자력 마이너스 1이죠. 전자력 마이너스 1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업커크의 전자력이 얼마냐,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2. 다운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2. 2는 전화력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났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충돌을 하는데 어떻게 충돌을 했느냐? 다운. 이런 식으로 뭉친 입자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운, 업. 이런 식으로 뭉친 입자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전화량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얘의 전화량은 얼마일까? 3분의 2,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합하면 얼마야? 플러스 1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뭉치면 뭐 나와? 0 나오죠. 그러게 되는 거죠. 자, 입자들이 만들어졌는데 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입자는 그럼 뭘까? 쿼크가 뭉쳐서 만들어진 게 뭐가 있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양성자고 뭐가 중성자예요? 이게 양성자가 되는 거지. 얘는 뭐가 돼? 중성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만들어짐에 따라서 이제 얘네들도 충돌을 시작하는데, 충돌을 시작하기 전에 끊임없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아직까지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거나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이러한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쿼크들이 충돌을 너 빼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쿼크가 와서 또 빼버리고 지가 들어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입자를 구성하는 가운데, 근데 중요한 건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갈 때는 어떠한 일이 있냐면 에너지를 뭐 해야 되냐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에너지 흡수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있어야 반응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어느 정도 에너지만 들어가면 좀 더 많은 에너지 방출하면서 바뀔 수가 있어. 그럼 둘 중에 어느 반응이 더 잘 일어났을까? 둘 중에 어느 반응이 더 잘 일어났을까요? 이 반응? 이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외부 에너지가 있어야 없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빅뱅으로 인해서 계속 팽창하고 있어. 특히 빅뱅 초기에는 막 이런 그 당시에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속 팽창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진단 말이야. 압력이 엄청나게 낮아져. 온도도 그만큼 낮아지겠지. 팽창하는 만큼. 그러면서 어느 반응이 좀 더 잘 일어나게 되느냐?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 반응이 좀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초기
빅뱅 초기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게 양성자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성자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대 몇이었어? 1대 1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입자들이 거의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반응은 점점 사라지게 됐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반응만 좀 더 원활히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원래 양성자였던 애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편 여기는 중성자가 요만큼만 남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된 거예요, 지금? 7대 1이 된 거죠, 지금. 7대 1의 비율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잖아. 왜 그러면 중성자는 남았어? 이 반응이 좀 더 잘 일어난다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진 않는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반응은 잘 일어나. 그 에너지를 이 반응은 잘 안 일어나고 인간이 잘 일어나는 거죠. 거꾸로 말했네. 미안해요. 에너지 방출하는 거 있는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는 반응은 잘 일어나는데 반해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결국엔 중성이 양성자 바뀌어버릴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남아있는 두 개의 중성자는 왜 남아있느냐라는 거지. 왜 남아있을까요?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에너지에서 서로 뭐해? 충돌하면서 뭘 해요? 결합을 합니다. 새로운 결합. 핵융합이란 걸 하게 돼요. 핵융합.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충돌하면 뭘 만들어? 원자 핵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원자 핵을 만드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양성자 하나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 양성자 하나 딱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 전하량이 얼마예요? 1이죠. 어떤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전하량이 1이 되나요? 수소죠, 수소. 즉, 양성자 홀로 지금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뭐다? 수소의 원자 핵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 수소의 원자 핵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지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누가 찾아오냐면 중성자가 여기 이제 충돌을 합니다. 중성자가 충돌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뭉쳐? 수소의 원자 핵 하나와 그 다음에 중성자 하나가 이렇게 뭉친 거예요. 양성자, 중성자 1대1로. 우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근데 혹시 동위원소 얘기 혹시 해준 적 있나요? 동위원소? 동위원소가 혹시 뭔지 아나요? 우선 동위원소가 뭐야? 몰라요? 동위원소가 뭐야? 화학에서 혹시 배우지 않았어? 동위원소 일단은 내용이 동위원소가 원래 나올 텐데 앞쪽에서 원자량 할 때 나오지 않았을까요? 1학기 때? 너무 오래전 기억인가? 동위원소 뭐 동위원소. 그래. 내가 여러분이 너무 욕심을 부렸네요. 자, 이게 이제 중수소 원자핵이라고 하는데 중수소 원자핵이라고 하는데 얘가 뭐냐면 일종의 동위원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잠깐 짤막하게 동위원소에 대해서. 동위원소란 뭐냐? 자, 사람으로 치면 동위원소의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른 사람, 보통 사람, 뚱뚱한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셋 다 뭐는 똑같아? 사람인 건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은 팔, 다리 다 두 개씩이죠. 두 개씩이고 얼굴 멀쩡히 붙어있잖아.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콧구멍은 두 개. 이게 사람이잖아. 사람의 특성, 즉 원자의 화학적인 성질은 똑같아. 셋 다 수소야. 근데 다 원자 번호 1번인 거지. 근데 뭐가 다르냐? 질량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른 애, 보통 애, 뚱뚱한 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뭐의 차이냐면 중성자의 개수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화학적인 성질은 동일하지만 물리적 특성이 좀 달라. 여기서 물리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건 몸이 좀 무겁기 때문에 분자의 움직임이 좀 덜 한다거나 더 느리게 움직인다거나 끓는 점의 움직임이 좀 더 높다거나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요. 이게 동위원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자분은 뭐에 의해서 매겨져? 원자분은 기본적으로 양성자의 개수가 곧 원자 번호가 된다는 말이야. 왜 그러냐면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거기 모이는 전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자 가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화학적 성질이 결정되고 라고 아마 1학기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1학기 때 없었네요. 그러지? 미승기야? 아 생각해보니까 미승기는 들었잖아. 아닌가요? 아 중학교 끝나고 왔지. 아 그래 기억나. 그래 참 기억력이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동위원소 뭐는 같은데 화학적인 성질은 동일한데 물리적인 특성은 다르다. 물리적 성질에 좀 차이가 나더라 라고 하는 게 동위원소라고 보시면 돼요. 양성자의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애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양성자 둘 단계니까 중성 원자 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약간 다른 일을 봐요. 자, 각각 다른 입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충돌하면 이제 새로운 입자들을 만들어. 어떤 애는 양성자가 둘러붙고 또 어떤 애는 뭐가 붙냐? 중성자가 붙게 됩니다. 자, 그럼 각각 이제 어떤 걸 만들어? 여기는 양성자가 몇 개야? 양성자 두 개, 중성자가 하나가 됐고요.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양성자가 하나 있었는데 누가 들어왔어? 중성자가 두 개 들어왔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만들어져? 여기는 양성자 두 개니까 어떤 원자 핵이 됐어? 어떤 원자 핵? 양성자 두 개. 원자 번호 2번 헬륨의 원자 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질량수 4. 아. 세 개 있으니까 질량수가 3자인 헬륨의 원자핵이다. 얘도 똑같이 뭐예요? 아 얘는 뭐야? 양성자면 중성수 개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수소에 비해서 질량수가 3배 더 무거운 3중수소의 원자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아이씨.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물질이 또 바뀌게 됩니다. 물질이 바뀌어서 이제 어떤 게 들어오느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뭐가 들어오고, 중성자가 하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색깔이 흐트러져서 헷갈리네. 자, 여기는 이제 양성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양성자 몇 개에? 두 개에 중성자가 두 개 들러붙어 있는 이러한 원자핵 만들겠지. 뭐예요? 질량수 4짜리 헬륨의 원자핵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원자핵을 만들게 돼요. 왜 그럼 갑자기 얘기를 했느냐? 왜 아까 중성자가 전부 다 양성자로 바뀌지 않고 두 개가 남았냐라고 하면 이렇게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이 반응 중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충돌하고 충돌해서 합쳐지거나 아니면 쪼개지거나 하는 이 반응이 동시에 거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륨 원자에 들어간 이 중성자는 다시 양성자로 바뀔 필요가 있었어. 결합을 깨야 되니까 이때는 없는 거야. 이때는 이렇게 충돌하는 반응이 되면 에너지를 방출하고 오이닝을 깨려면 에너지 들어갔대. 그러다 보니까 헬륨의 원자핵을 형성함에 따라서 일정량의 중성자는 남게 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구성했냐? 이렇게는 뭘 형성하고, 자 헬륨의 원자핵을 형성하게 됐고요. 나머지는 뭘 만들었어? 수소의 원자핵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대 헬륨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 돼요? 개수비. 수소 몇 개 만들었어, 그러면? 수소 몇 개 만들었어요? 12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반한 헬륨은 몇 개 만든 거야? 이거 자체가 헬륨 원자니까 한 개가 되는 거죠. 질량대로 따지면. 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질량 차이가 없어요. 엄밀히 따진 중성자가 정말 개비 눈물만치 더 무거우면 엄청 무거운 거네. 아무튼 근데 아주 미량 더 무거워요. 개비 눈물만큼 얼마 무거운 거야? 아무튼. 질량비는 그럼 몇 대 몇이야?
4대 2. 네. 3대 2. 몇대 몇이야? 3대 2. 자, 봐봐.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12개. 4개죠. 12개 4개니까 몇 대 몇이야? 3대 1. 2 되는 거지. 응? 알겠어요? 이러한 수소와 헬륨 원자액의 질량 비. 이렇게 3대1로 구성될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빅뱅을 통해서 이런 입자의 형성되고 얘들이 충돌하면서 지금 현재의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질량이가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한 걸 연구 결과 발표를 해버렸어. 누가? 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을 했던 가모라는 사람. 가모라는 사람.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는 미친 과학자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주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어? 전체 우주 우리가 볼 수 있나? 이 가모는 무슨 짓을 했냐? 우주에서 나오는 모든 파장을 다 계산을 했어. 그 파장을 연구를 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우주 우선은 원자들마다 내보내는 파장이 달라요. 뒤에가 스펙트럼 하겠지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원자의 지문과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특정 원자는 특정 스펙트럼만 돼. 근데 이 파장이 양이 많을수록 파장이 강하게 나타나.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산해봤더니 수소 대 헬륨 비율이 한 3대 정도 나오더라 라는 걸 계산을 해서 맞춘 거예요. 이 가모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행동을 했는데 그건 이제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게 뭐야?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가 된 겁니다. 빅뱅을 통해 여러 물질들이 만들어졌더라 라는 거야. 근데 계속 우리는 뭔 얘기만 했어? 원자 핵 이야기만 했어요. 왜 원자가 아니라 원자핵인 걸까? 왜 원자가 아니라 원자핵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아직 이 전자라는 놈이 지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어. 여기까지 대략 3분 정도에 일어났거든요. 빅뱅은 3분가량 되었을 때 이제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이 형성이 되면서 기본적인 원자핵들을 만들어냈지만 아직 전자는 에너지가 너무 커. 우주의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아. 이 전자는 언제 그럼 들어왔느냐? 우주의 온도가 한 3000K 정도 되는 그 시점에 우주가 3000K 되는 그 시점에서 전자는 드디어 에너지를 잃고 원자핵에 속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38만 년이 걸렸어. 빅뱅이 일어난 지 38만 년이 지난 이후에 인류의 역사 끼켜봤자 1만 년 전후로 보거든요. 기록의 역사. 역사, 우리가 기록의 역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역사 시대는 만 년밖에 안 돼. 인간이 살아온 그 기간, 우리 되게 오래됐다 생각하지만 그거에 38배나 되는 긴 시간 동안에 드디어 전자가 들어오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원자핵이 이제 뭐가 된 거야? 원자핵이 원자로 바뀌게 됩니다. 원자핵이 원자로 바뀌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원자핵이 원자가 된 게 왜 그럼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이 원자핵과 전자가 따로 분리되어 있던 이 시점에는 예를 들어서 입자가 이렇게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수소라고 해봅시다. 수소. 수소는 원자핵 몇 개에 전자 몇 개야? 한 개씩. 헬륨은 원자핵 하나에 전자가 몇 개야? 두 개지. 그치? 그러면 이 뻗어있는 전자들이 무수히 많이 뻗어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라고 보시면 원자핵이 하나 있으면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이렇게 있고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입자들이 사방팔방 흩어져 있어. 그러다가 원자핵이 원자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원자핵 안에 전자가 속박이 되기 시작하죠. 그럼 어느 쪽이 더 깨끗해 보이겠어? 입자가 한 대 뭉쳐가지고 몰려있는 게 깨끗해 보이겠어? 아니면 팍 퍼지는 게 깨끗해 보이겠어? 뭉쳐있는 것이 깨끗해 보이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빅뱅이 일어났을 때 여러 빛들도 같이 퍼져나왔었거든요. 빛의 파장들이. 근데 빛이 퍼져나가니까 다 튕겨져서 퍼지지를 못해. 다 튕겨서 퍼지지 못해. 그러니까 빛들이 뭉쳐있는 거야. 근데 원형 형성에 따라서 빛이 통과를 시작하는 거지. 이때 통과된 이 빛 드디어 원자핵이 원자로 바뀌면서 만들어진 이 빛. 특히 우주의 온도가 3000K가 되면서 이때 방출하는
그 온도에 따른 스펙트럼이 있어,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아니, 복사 에너지, 스펙트럼 말고, 복사 에너지, 물론 빛이긴 하지만, 복사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우주, 아니, 흑체 복사라고 해요. 이 흑체 복사라고 하는데,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죠.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온도는 점점 어떻게 될까? 온도가 어떻게 될까? 점점 낮아지겠지. 부피가 커지니까. 우리가 이제 물질을 팽창을 하면, 단열을 팽창을 하면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대입권 할 때 배웠죠. 구름을 생성할 때. 그럼 흑체 복사, 곡선 형성이 되는데, 3000K로부터, 아, 38만 년 후에 3000K였다면 올라요. 현대에 이르면 어느 정도 될까? 한 2.7K 정도. 이 정도의 온도에서 흑체 복사가 형성이 되겠구나 라는 걸 감호가 연구를 했어. 아마 이럴 거야. 근데 이 감호의 연구에 신빙성을 줬던 두 과학자가 있으니 그게 이제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윌슨이 윌슨이니까. 이 두 과학자가 있는데 벨 연구소라는 데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맨날 이따만 안테나 들고 맨날 이따만 안테나 들고 관측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잡음이 많이 들리더라는 거지. 어떤 잡음이 관측이 됐어. 마이크로파의 영역에 잡음이 관측이 됐는데 처음에는 세종인자로 기둥동 다 치우고 나머지 치우고 있는데 아직 잡음이 생겨. 그래서 이 잡음에 대한 연구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잡음의 파장을 한번 그려봤어. 근데 그 파장이 어떻게 됐느냐, 파장이 이런 파장이었는데, 이러한 마이크로바 파장을 관측을 했는데 이 파장이 뭐와 일치했냐면 감호가 연구를 했던 흑체 복사 곡선이 아마 이럴 거라고 점을 찍어놓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거의 일치하는 걸 발견을 합니다. 아, 이게 뭐 빅뱅이 일어났다면 이때쯤 우주 운동이 2.7K가 돼서 흑체 복사 곡선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관측된 요 빛이구나 라고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빛은 언제 등장을 했냐면, 언제? 38만 년 후에 원자기 원자로 바뀌면서 이때 뻗어나간 빛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빛은 전 우주에 다 뻗어있겠죠. 전 우주에서 계속 방출되고 있는 빛이에요. 전 지구의 전 방에서 다 들어오는 빛인 거죠. 이 파장. 이 마이크로파의 파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펜저스 1승이 2.7K. 흑체 복사 곡선과 일치하더라 라고 하는 걸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붙였습니다. 이름을 붙였어요. 2.7K 온도에서 방출이 되는 빛이라고 붙여서 우주 전체적으로 나오는 복사 에너지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호비 위성이라거나 아니면 WMAP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공위성을 통해서 점점 더 관측을 하고 보니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책에 나와있는 이 펜지어스 윌슨의 우주배경 복사 관측이에요. 아, 미안해, 책이 없네. 자, 이거 봐야 돼.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뭐 있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무지갯빛만 나와있는 거 있죠. 오른쪽 중간 정도에 이렇게 있어요. 요거요.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건 이제 WMAP으로 관측을 한 거고, 호비성은 좀 더 이제 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근데 봤더니 색깔이 다 똑같아? 아니면 약간 좀 차이가 있어? 색깔이 똑같으면 차이가 있어요. 어디지 못 찾았구나. 그 옆에, 오른쪽 페이지의 중간 정도에 보면은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그래가지고 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막 섞이는 거 있잖아. 색깔이 똑같아요? 달라요? 색깔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뭘 알 수 있냐면 빅뱅이 폭발했을 때 이때의 파장을 분석할 수가 있어. 빅뱅이 어떻게 뻗어나갔느냐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전체적으로는 물질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는 균질한데 온도분포가, 온도분포라고 하는 게 물질의 차이야. 전체적으로 균질한데 부분적으로는 어떠냐면 부분적으로는
불균질하더라. 그러니까 위치마다 좀 밀도의 차이가 나타나더라. 입자의 밀도 차이가 나타나더라. 그럼 이 입자의 밀도 차이는 나중에 뭘로 나타나냐면 물질이 많이 뭉쳐있는 곳이 있고 물질이 많이 뭉쳐있지 않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졌어. 근데 헬륨 이후에 원자 핵은 지금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헬륨 원자 이런 만들어지지 않아. 왜냐면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져 있으니까. 더 큰 원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가 더 높아야 되고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에너지가 계속 떨어져만 가. 그럼 지금 어떻게 이 우주에 다양한 이러한 원소들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그거는 바로 밀도가 높았던, 특별히 밀도가 높아서 진하게 표시된 이런 것에서 이제 뭐가 탄생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화학 변화들이, 핵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별이 생깁니다. 별. 이 별이 생기면서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게 누구냐면 아까 얘기한 정상우주론에서, 정상우주론이 맞아 라고 빽빽 우기던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있어. 이 사람이 별의 생성과 탄생 원리를 밝혀냈던 호일이야. 호일. 이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이거를 밝혀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제 굉장히 과학적 업적이 뛰어난 거지.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 우주는 이렇게 시작을 했고 원자들이 형성이 되면서 우주는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구나. 정리를 하자면 맨 처음 뭐부터? 빅뱅을 통해서 뭐가 나오고 쿼크와 경자 형성이 되고 그 가운데 쿼크, 그리고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충돌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냈고요.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서로 충돌하면서 수소 원자부터 헬륨 원자까지 다양한 원자 핵들이 형성이 되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로 증거가 남아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나중에 38만 년 후에 전자가 들어오면서 이때 발생한, 마치 뿌연 안개 속에서 안개가 걷히면서 빛이 퍼져나가듯이 그때 나온 이 파장,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이 파장이 바로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거다. 이해하겠어요? 중등에 비해 내용이 너무 방대하지? 그럴 것 같아. 내가 또 말이 좀 빨라졌잖아.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이제는 알겠어요? 이해하겠어? 얘가 학교에서 아마 나온 내용이고 이제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스펙트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특별히 이해 안 되거나 뭐 하는 거 있어요? 뭐 여기 이제 솔직히 수빈 이건 그냥 여러분 재밌으라고 한 얘기고 저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 자, 다음 우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하시오. 이딴 거 문제 안 나오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네, 이것도 이제 솔직히 이제 가속팽창, 감속팽창 이 부분은 기존에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우주론이랑 빅뱅우주론 좀 요거 이제 비교하는 포인트라서 어디 좀 이제 심하게 나오는 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기 물리 쪽에 관련된 파트라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굳이 이제 기존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좀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도 이제 이쪽에서 아마 고1 들어가면 이쪽 포인트로 잡아서 계속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됐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